창우야. 왜 그래? 왜? 왜 그래 또? 내려왔어? 어휴, 내려왔어? 근데 알 안 나왔네? 병아리 안 깼네? 어휴, 깨기가 힘들었구나. 어휴, 병아리 하나도 못 깼네. 아이고, 오구라. 밥도 못 먹고. 아유, 오구라. 어쩌냐? 힘들었지? 아유, 밥 줄게. 밥 줄게. 밥 줄게. 어휴, 힘들었지? 야, 할머니도, 응? 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, 안 되더라. 너무 힘들더라. 응? 알이 뭐가 잘못됐나봐요. 어휴, 깨다 못 깨고 나왔네요. 응? 깨다 못 깨고 나왔네. 응? 누구라, 어떡하냐? 오라, 밥 먹자. 밥 먹고 기운 차리자. 깼구나. 아유, 세상에. 아유, 하나 깼구나. 어이구, 어이구, 축하해, 축하해. 아우, 애가 너무 힘들어갖고요. 하나 깼어요. 어머, 근데 어떻게 데리고 내려왔지, 여기를? 여 밑으로 어떻게 데리고 내려왔지? 어머, 하나 깼어요. 어머나, 세상에. 애가, 아이고. 아유, 애기 나왔어. 아유, 수고했어. 얼마나 고생했어. 밥을 먹어야지. 응. 밥 줄게. 조금만 기다려봐. 밥 줄게. 응? 그냥 미역국 줄게. 아유, 수고했어. 어떻게 데리고 내려왔지? 응? 아이고 이뻐라. 어떻게 데리고 내려왔어? 애기야 이리와. 애기야. 뭘 먹어야지. 아유 예뻐라. 그래 수고했어. 아니야 뭐 주려고. 가만 있어봐.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이고 그 들어갔어? 세상에. 너무 이쁘다. 수고했어. 근데 밥 먹고 어떻게 해야지? 높은 데서 어떻게 데리고 내려왔어? 아기를? 응? 응? 높은 데서 아기를 어떻게 데리고 내려왔어? 어머나. 아유, 고생했네요. 정말 알이 잘 깨지지, 얘네가 알이 잘 깨지지가 않더라고요. 응? 고생했다. 고생했어. 밥을 먹어야지. 잠깐만. 물부터 먹자. 응. 여기 물 괜찮아. 물. 옳지. 수고했어. 응. 물부터 먹고. 아유, 고생했다. 자식 하나 얻기가 이렇게 힘이 들구나. 고생했어. 얼마나 고생했어. 아니야. 괜찮아. 물 먹어. 물부터 먹어. 괜찮아. 아유, 둘이야. 어머머머. 아유, 둘이구나. 아유, 고생했어. 아유, 감추고 있었네. 근데 그 높은 데서 어떻게 데리고 나왔니? 어머머머머. 어머나.
어머나. 응, 물 먼저 먹어. 어머머머, 셋이네. 어머머머, 셋이야. 아유, 야, 수고했다. 고생했다. 어머머머. 뭐 또 있는 거 아니야? 어머나. 아유, 고생했네. 어머나. 아유, 세상에. 어머나. 아유, 수고했다. 물 좀 먼저 먹어. 물 먹고, 물 먹고, 물 먹고, 뭐 또 있나? 또는 아니구나. 아유, 수고했다, 야. 수고했어. 너무 조그매서 지금, 얘 우글게 알은 작거든요? 저 구멍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데. 저기 애기집을, 할머니가 애기집 만들어 놨어. 그리 가자. 그쪽으로 가자. 근데 손도 못 대게 하니 어떡하지? 응? 물 좀 먼저 먹어. 응? 물 좀 먹고 정신 차려야지. 아유, 예뻐라. 세상에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응. 근데 엄마가 물 좀 먼저 먹어. 응? 물 좀 먹자. 우리 너희들이 있을 곳을 할머니가 저기 다 해놨거든? 응?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나? 응? 우리 나가면 안 된다. 병아리장을 여기로 갖고 올까? 우글게야, 이리 갖고 올까? 나갈래? 가자. 애기랑 같이 가자. 애기랑 같이 가자. 아유, 세상에. 너무 고생했다. 너무 고생했어. 너무 고생했어. 얘네들이요, 좀 늦게 알을 넣어줬더니, 어머나, 너무 고생했어. 품따 못 품었구나. 아유. 그치. 품따 못 품었어요. 청우야. 병아리 나왔다. 청우를 지금 저 병아리하고 합사해봐야 되겠다. 어, 들어가. 들어와, 너. 이미가 있으니까 금방 물 먹는 것도 배우고. 제가 병아리장을 따로 출산 전에 준비를 해줬거든요. 그래도 옮겨줬더니 금방 배우고 엄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든든하네요. 근데 저 청우 이거, 청우야, 너 엄마야, 제가. 응? 오구리가 너 엄마야. 애착 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물 여기 있잖아, 물. 물. 이리 와, 물 먹어.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 뭘 그래. 이리 와. 청우야. 청우야. 청우야, 물 여기 있다.